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참되고 아름답게 키워야 합니다. 제48회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남산에서는 유경재단에서 짓고 있는 어린이회관 머릿돌이 제막되고 상냥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유경수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겨 이용해야 할 이 복지회관이 하루속히 완공돼서 나라의 장래를 위한 어린이들의 모든 슬기와 지혜가 이곳에서 움트는 전당이 되도록 시설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는 이날따라 어린이를 즐겁게 하는 각종 문화잔치가 푸짐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사가 마련한 서울에서 있던 가장 행렬. 일반 시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저마다의 묘기를 보여 어린이들의 흥을 마음껏 돋구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고 어린이들에게 지금 나라에서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이해 속에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어린이들을 위하는 나라와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지극할수록 어린이들의 책임과 사명도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한교육연합회에서는 나라의 앞날에 크게 기대되는 착한 어린이를 각 도별로 한 명씩을 뽑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창경원에서는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위안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양계회에서는 이날 하루나마 집이 가난한 어린이들의 시중 들어주기에 나서 푸짐한 선물과 즐거운 놀이로 머진 동심을 즐겁게 달래주었습니다. 또 신하일보사에서는 제2회 서울시 국민학교 종합체육대회를 가져 푸르른 5월의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장래를 한없이 밝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알찬 어린 시절을 보내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로 돋는 아침에를 날마다 보는 부지런한 어린이가 될 것을 우리의 선인들은 일찍부터 제창해왔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의 어린이들이 국제 간의 유대와 우위 증진을 갖기 위해 아시아 국제아동예술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노래와 춤 그리고 미의 행진을 겸해서 뜻깊은 어린이 행사를 빛냈습니다.